2,300만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셜미디어에서 맞붙었습니다. 주제는 바로 소득 논쟁. 두 사람은 3일 동안 글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적반하장도 유분수, 현금살포 동무대 등 다소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상대로 조건 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 반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를 선별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지사는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추진해오면서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, 오 시장은 올해 초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안심소득 정책을 홍보하기 시작해 지난 27일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위촉하고 첫발을 뗐습니다. 이 모습을 본 이 지사가 먼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. 이 지사는 28일 차별급식 시즌2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한 장의 그림을 제시했는데요. 이 그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합니다. 바로 오 시장이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발표할 때 사용했던 그림인데요. 기본소득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선별적 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것이었죠. 이 지사는 받침대 역할을 한 상자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든다면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요? 라며 담장 없이 모두가 야구를 관람하고 있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.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 패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 개인적 일탈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.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. 오 시장은 이날 저녁 반격에 나섰습니다.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시행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이러한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. 그리고 안심소득이야말로 어려운 사람을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양극화 해소의 특효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튿날 이 지사는 반박글을 통해 재원 마련에 대해 짚었습니다. 오 시장이 말한 안심소득에 의하면 서울에서만 약 17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건데요. 지역화폐 13조 원을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선별 지급했던 2, 3, 4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최소한 시범사업의 골격이 준비되고 출범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도리 아니냐며 반격에 나섰는데요. 서울시의 연간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할 예정이라며 이 지사가 말한 국토보유세, 탄소세, 데이터세 등의 증세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충돌 사흘째, 이 지사는 더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글을 올렸습니다.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도입했는데 국민의힘 공천으로 시장이 된 오 시장은 완전히 상반된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.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이는 것인가 아니면 오 시장이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이 지사는 오후에 또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요.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현금을 주겠다는 오 시장이 재원대책까지 수립해 지역화폐를 공평 지급하려는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며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공격했습니다.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하자는 글로 반박했는데요. 이 지사의 가짜 기본소득,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며 경기 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기본소득 정책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. 또 자문단이 출범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현금살포 동무대에 막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.